1950년 9월 27일 부산항에 에이킨 빅토리호가 접안을 위해 접근한다. 이 배에는 한국을 돕기 위해 파병된 호주군이 승선해 있다. 해군 군악대와 시민들이 호주군을 환영한다. 배에 승선한 호주군들은 선박 좌현에 몰려 부산항과 환영 인파에 관심을 보인다. 군악대의 연주가 시작되고 호주 지휘부가 먼저 파선한다. 이들을 한국민들은 진심으로 환영한다. 호주군은 2차 세계대전에서 태평양 전역에 걸쳐 미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했다. 호주는 남침을 방어하기 위한 유엔의 호소에 가장 먼저 응답한 국가였으며 전쟁 기간 동안 17,000여 명의 병력을 파병했으며 이 중 339명이 전사하고 1,216명이 부상당한다. 호주군의 주요 전투로는 백병전을 통해 북한군을 격퇴시킨 사리원 전투와 경춘도로를 장악하려는 적의 기도를 무력화시킨 가평 전투 등이 있다. 얼마 전까지 이들은 한국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9월 28일 수도 서울을 수복한다. 이 영상은 수복 직후인 10월 4일 이후의 영상이다. 노부부는 무너진 건물 잔해를 뒤진다. 이곳은 노부부의 집이었다. 무너져 내린 집이지만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고 있다. 폐허로 변한 서울의 모습이다. 온전한 건물을 찾기 힘들다. 수도 서울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져버린 폐허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다시 일어설 준비가 시작된다. 아이들 역시 무너진 건물에서 나온 벽돌을 정리하고 한쪽으로 모으고 있다. 새로운 건축물에 재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아이들에게는 부족하지만 한 끼 식사라도 할 수 있는 일거리였을 것이다. 어른들 역시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벽돌을 수거하고 있다. 차곡차곡 벽돌을 쌓는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삽을 들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초로의 노인 역시 그대로 있을 수 없었다. 이 이발사는 전쟁으로 건물이 무너지기 전부터 이 자리에서 이발소를 운영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거리 이발소를 열었다. 절망과 상실의 시대, 모든 것이 무너져 사라졌지만 이발소 의자와 이발 실력은 살아남았다. 폐허 위의 시장에 사람들이 붐빈다. 팔 수 있는 모든 물건이 시장에 나오고 거래는 이루어진다. 무너진 곳에 새로운 희망이 싹 튼다.